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늘어났지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중에 실제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 비율을 따지잖아요. 그러면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5%가 안 돼요. 남녀 합쳐도.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가 현실을 반영 못한다라고.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유연탄력 근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가족 친화 경영을 할 경우에 오히려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가고 직장에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계속 붙잡아줄 수 있고 그런 경영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.